반갑습니다. 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관련한 주제로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미국 중간선거가 최종 결과가 났습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 선거 결과 이후에 이제 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주제 들어가기 전에요. 미국의 프랑스 그 마크롱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어요. 미국에 작년에 그 호주하고 핵잠수함 계약을 했다가 미국 때문에 파기를 당해가지고 프랑스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국빈 방문이라는 형식이 성사가 됐는지 그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배경인가요? 프랑스를 우리가 옳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 역사를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프랑스는 유럽 안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입니다. 그 패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일 대립되는 것이 영국이고 영국이 그렇게 강하니까 군사적으로 근래 와서는 또 독일이 강하게 됐죠. 그런데 그 프랑스가 EU 혹은 나토에서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하지요. 그걸 용납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또 역사적으로 나타나지만은 영국입니다. 근래에 와서는 더구나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가 차지하는 위치가 미국은 영국 편을 항상 드니까 미국 때는 위축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마크론 대통령이 온 것도 그걸 좀 시정을 해보자. 미국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보자. 그래서 또 왔다고 볼 수 있고 그걸 실현시켰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해서 두 나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기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그 미국 시간으로는 6일입니다. 민주당이 이겼어요. 민주당이 이겨서 상원 100석 중에 51석을 확보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네요. 이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된 걸까요? 이제 상원과 하원을 달리 생각해야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 상원은 큰 실질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무슨 임명을 하는데 재창을 해준다든가 제 외국과 조약을 맺는데 그 동참해서 인정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상원에서 하죠. 그러나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상원이 하원보다 훨씬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원의 이번 선거에서 51대 49로 민주당이 됐는데 그 50대 49로 되는 것을 51개석을 조자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민주당 의원을 제가 또 지지를 했고 제가 여러 가지로 도움도 좀 줬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민주당이 51석, 공화당이 49석 이렇게 돼서 민주당이 그 부통령이 의회 상원 회의할 때 50대 50은 부통령이 표를 던져가지고 결판을 내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51석이 이미 됐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상원의 목소리가 민주당 목소리가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임명권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임명권을 대사나 이런 사람은 물론 임명하는데 상원이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은 미국 내에 지방에서 일하는 중앙정부의 판사들도 대통령이 임명하면은 상원이 비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나 또 상원 안에 있는 각 분과위원회 수 배정이나 위원회 회장들을 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당의 다수입니다. 그래서 51석이지만은
정책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하원, 미국의 하원이라는 거는 국제 문제를 하기 위해서 큰 역할을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원은 국내에 제일 중요한 게 주와 주의 관계지요. 경제적인 관계, 문화적인 관계, 이런 관계를 위해서, 국내 정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하원입니다. 그런데 이 하원이,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435명 중에 213석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222석을 공화당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다섯 사람만 민주당이 하는 거를 따라오면은 의회를 그 공화당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죠. 그게 또 미국 국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지금 대통령당인 민주당이 결정적인 우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 정책이나 국내 정책도 마찬가지지만은 바이든이 주장하는 대로 지금 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대북 정책, 미 한반도 정책, 한국 정책, 이런 데 이번 선거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북과 남은 어떠한 자세로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더 생각하도록 하고, 요 정도로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이제 바이든 정부의 그동안 국내 국외 정책의 정당성 뭐 이런 것들의 힘을 이제 얻게 되는 그런 결과로, 그럼 두 가지 나눠가지고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해서 그동안 공화당에서는 우크라이나 그 전비 지원 문제를 굉장히 반대했었단 말이에요. 바이든 정부는 어쨌든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 또한 축으로는 협상을 빨리 해야 한다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정책은 어떻게 변화가 될것 같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제대로 밀고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 물론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지하고 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분명히 하면서 이번에 사실 1년에 한번 연말에 나오는 타임 잡지에 표지 인물로 선정된 사람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상징적으로는 이런저런 것을 다 인정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도 지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더구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지원을 좀더 하라고 대나토, 대EU 외교를 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뭐뭐될 겁니다. 그 양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대러 제재를 하면서 그 유럽 수출을 더 확대를 했고, 석유에 대한 수익, 기타 이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미국에서 굉장히 이득을 얻는 그런 전쟁이다. 그래서 이거를 지속하는 게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유럽을 자기의 통제 아래로 더 강하게 묶어두는 작용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리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또 한쪽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고 또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걸 더 이상 지원하기 어렵다. 이게 두 가지 이 상황이 같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것뿐만 아니고, 무기가, 그 핵무기를 포함해서 더 무슨 무기들을 러시아가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식으로 발전되면은, 미국도 원하지 않고, 사실 우크라이나나 그 러시아도 원자 무기를 사용할 것을 선호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냥 계속되니까 무기나 전쟁의 질이나 이런 게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어렵다는 건 물론이지만은 거기에 무기 같은 것이 더 첨예 기술적으로 잘된 그런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를 유럽에서 보조 안 해주면은 미국에서 계속 할 여유가 없습니다. 유럽에서 보조는 잘안 나올 겁니다. 더구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그게 그대로 동조를 안 하고 나갈 거니까. 그래서 그걸 동조를 시키려고 아마 마크롱 대통령을 초청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 제가 말씀드렸다 보니까 미국이 가장 원하는 구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내는데 대러 경제 제재는 계속 유지하면서 그 대유럽 경제 통제는 더 강화하는 방식. 그래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은 늘리는 방식의 그런 조건을 가장 선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은 경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할 때는 지금까지는 경제가 중요했습니다. 그 앞으로는 경제보다도 정치적인 거, 이념적인 거 이런 것이 중요한 현안으로 나타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국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이 상태에서 종식시키는 게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가네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든 그렇지 않은 뭐 혹시 이제 공화당 행정부라도 지금 전쟁은 종료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 방향을 정책 방향으로 잡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 될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이제 2년만 있으면 미국의 대통령 또 선거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하자고 나오는 정당도 없고 정치인도 없을 겁니다. 조 바이든도 그렇게 하다가는 표를 얻지 못합니다. 그 외국의 대만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군사적인 지원을 하는 건 대폭 줄이지 않나 이렇게 우리 전망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그 결정적으로 봤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 북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말하자면 입장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북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북에 대해서 북이 원하는 걸 주면서 뭐 해야 되는데 비핵화 문제 이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노스코리아에서 바라야 되느냐? 이런 문제부터 근본적인 토론이 미국 국내에서 시작돼야 되고 또 대한민국도 간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까지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랑 같이 해가지고 한미합동 군사훈련, 또 한미일 군사훈련, 군사 동맹철의 발전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9월달, 10월달 하면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휴전선 일대에서 막 보사격 훈련을 한미가 같이 진행을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대북 강경 정책이 확대 강화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북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 하는 것을 항상 생각 더 하게 됩니다. 옛날과는 달라서 북에서도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미국에도 우선 이론적으로라도 본토까지 위협이 된다 이런 생각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과는 달리 그 훈련 같은 걸다 하고 적대적인 그런 정책을 표현을 하면은 평양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는 거를 또 미국도 알고 있고 대한민국도 알아야 됩니다. 북에서 ICBM을 쏘고 나서 담화 발표하고 그걸 뭐두 번이나 김여정이가 얘기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얘기를 하고 하는 걸 보면은 북도 이제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면 선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가네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워싱턴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용납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대한반도 정책도 이제 현실적으로 이 바이든 행정부도 결국은 긴장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긴장을 낮추려고 하니까 이제 대한이나 대극동 더구나 일본을 포함한 안보의 조직은 어느 정도 약화시켜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일본이 포함한 그 위협은 북에서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남쪽 정부도 예측을 하고 외교 정책, 대북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가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북 정책 관련해서도 그렇고 현실론으로 방향을 잡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럼요.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번에 대만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전쟁을 불사하겠다 하는 정책은 어느 국민들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불사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데, 대만에도 그렇고, 한반도도 그렇고, 그걸 급한 시일 내에 바꾸지 않으면은 그 예측불허한 사건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내의 다양한 각계각층이 퇴진을 요구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 정책, 한반도 정책, 그리고 국내 이제 민생 정책 관련해서 광범위한 반대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뭐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민주당이든 현재 그 집권당이든 관계없이 어느 정치 세력도 국민들의 그 평화 통일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민생에 대한 문제는 속 시원하게 해결한 정치 세력이 없다라고 하는 불만들 문제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동안 이제 교수님 말씀 계속 하셨지만, 새로운 정치 세력은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헌법적인 이 임무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이 그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새 정권 앞으로 나타나든지 또 지금 정권이 대폭적으로 바뀌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정부의 역할을 생각해야 됩니다. 역할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면 전쟁을 안 없애야죠. 생명과 재산을 알려고 경제정책을 제대로 분배의 정책을 제대로 해야지요. 이두 가지를 제대로 할수 없는 정부는 정당성이 없고, 정당성이 없는 정부는 선거에 의해서 그 교체시킬 수도 있지만은 촛불혁명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되고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촛불혁명이 저렇게 크게 일어나면은 정통성을 잃게 됩니다. 집권당이 집권 정치인이 정통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는 정당성이 없어지죠. 경제하고는 또 외교하고는 둘째치고 우선 전쟁 안 일어나게 해야 되고 사람들 의식주 이런 거 건강 이런 걸 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그러한 새로운 정치인들이나 정치 집단이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등장하게 됩니다. 가만두어 보십시오.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현 집권 세력이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새로운 정치 세력은 통일을 불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촛불 혁명과 대한민국의 과제 관련해서는 따로 특집 한번 마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히 할 것은 통일 없이는 평화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상황에서 보통 평화 통일이라고 평화가 있으면 통일이 가까워지는 걸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통일을 지향하는 움직임을 회피하고는 절대 우리가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평화뿐만 아니라 안보도 만들 수도 없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통일이 그렇게 중요하다. 통일의 과제가 있다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제 불행으로 보지 말고 또 분단되어 있는 상황을 다행으로 보는 그런 역설적인 지혜가 우리 민족 사람 사람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요 촛불혁명과 대한민국의 미래 그럼 이런 주제는 특별 주제로 담아서 특별 방송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렇게 미국의 중간선거 최종 결과입니다. 최종 결과에 대해서 그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한반도 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좀 전망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